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군악대는 세계 군악제에서 서로 초청하기 위해 의사타진을 해오는 군악대로 유명합니다. It's a must for us to have the Korean band in Quebec City. And I wrote a letter and discussed with the officer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명성의 군악대들을 제치고 개막식 맨 앞줄에서 개막 연주를 시작하거나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aditional band 폐막식 행사에서 제일 먼저 아리랑을 연주하며 등장해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곤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악기로 다른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군악제에서 우리 전통악기 태평소로 연주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외국인들은 감격에 벅찬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소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통적인 악기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저렇게 멋지게 연주할 수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가쁘게 쉬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슴 속을 휘몰아치는 애절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속악기 백파이프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도 농음, 즉 바이브레이션까지 표현할 수 있는 태평소는 백파이프보다 더 애절한 소리를 내는데요. 본래 태평소는 화란이나 질병을 물리치고 풍년이 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식에 쓰이거나 조선시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거나 군영의 총대장이 출입할 때 연주됐던 군악 대치타에서 홀로 선율을 담당했었습니다. 또한 선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연주하는 종묘제례악에서도 중요한 악기로 쓰였으며 국악기 가운데 가장 큰 음량을 가졌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부대원에게 신호를 보낼 때도 태평소가 쓰였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긍익은 조선시대 야사를 정리한 책인 연려실 기술에서 태평소로 외병을 물리친 일화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병장 곽재우는 태평소를 불주라는 이들을 뽑아 붉은 옷을 입힌 뒤 외병이 나타나면 산꼭대기에서 태평소를 불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태평소 소리에 외병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를 놓치지 않고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곽재우가 일병을 이끌고 나가 외병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홍의 장군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권위와 위엄을 모두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고 때로는 외병을 물리치며 때로는 농악판에서 백성들의 신명을 도두며 태평성대를 부르던 한국의 전통악기 태평소가 세계 군악제 축제에서 우렁차고 아름다우며 애절하기까지 한 음색으로 모든 국가의 군악대들이 함께 연주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독주로 연주하며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Amazing Grace and everything was fabulous. Absolutely wonderful. And actually South Korea was my favorite band. Of course, the colorful Korea. And you know what? We have those two kids with us. And the Korean part, they love the most. 태평소로 Amazing Grace가 울려 퍼지던 순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태평소의 우렁차고 아름다우며 애절하기까지 한 음색에 울컥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작은 전통악기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서양악기가 함께 만들어내던 소리, 그 이상의 우렁찬 소리를 내며 아름답고 애절한 음색으로 우리와 다른 정서를 지닌 외국인들의 심금까지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다였습니다.